반갑습니다. 열풍기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모발의 이력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품목성 곱슬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수성 모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성가치도 막 일어나는데, 탈색도 했었고, 염색도 하셨고, 또 탈색도 했고, 또 탈색을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손상이 데미지가 많겠죠. 곱슬도 심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또 이 머리는, 잘못하면 저희가 연화 보실 때 잘못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머리는 더 녹아버리겠죠. 그런데 자, 저는 저희 피카에 C3는 C3 손상모 펌세요.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를 세 펌프 넣어서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그 귀염봉 부분에, 그러니까 이미 매직을 했었고 탈색을 했고 했던 부분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C강곱슬 펌제가 있어요.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마찬가지요.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 믹스해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모근 가까이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에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통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연화가 굉장히 쉬워지죠. 자, 여기 보시면 탈색했던 모발들이 있어요. 이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공 가까이, 그래도 좀 건강하다는 부분에는 강곱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C1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는데, 이 경계선이 있죠? 여기서 그냥 빗질 쭉 이렇게 총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총타임 10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샴푸실에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공기도 많이 나죠. 가는 고온기술로 붙여도 이 친구가 잘 빗질이 잘 돼요. 그래서 반짝반짝 인기도 많이 나고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22mm를 가지고 약간만, 한 바퀴 반 정도 가볍게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글로브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머리는 강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생머리는 또 싫어하시고 하셔서 제가 살짝만 하겠습니다. 자, 글로브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판 넬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우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은요, 제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뒤에 센터에서 가운데에서 2등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의 롱 아이롱이 굉장히 길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보시면 백포인트에서 이어트까지, 그러니까 백포인트에서 프론트까지요. 다 그냥 한 번에 다 잡았어요. 그리고 수분 조절을 해서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잡으시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2mm를 가지고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이게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짧은 아이롱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조금만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지켜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셨다가, 자, 올라오죠. 여기서 잘 안 올라온다고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살살. 그런데 보시면 제가 커트를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쳐놨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끝도 끝등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롱에 있어서. 아, 천천히. 하나 했어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시컬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컨넬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컨넬 해볼게요.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하시면, 수분 조절하실 때 물로 하시는 것보다, 자, 우리가 폴리를 분사해서 하시면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가 있고요.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분 조절까지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보이시나요? 저처럼, 이렇게. 이게, 자, 여기 디스커넥션이니까 여기 층이 있죠? 여기도 층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자, 빠지는 거는 이제 충분한 뜸을 줬기 때문에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시컬이 뭐 강하게 들어갈 시컬이 아니기 때문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글러브 안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측과 백파트는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면 더 예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좌측으로 제가 맞잖아요. 자,
올림, 소금 조절하면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백포인트에서부터 이어서까지, 그러니까 백포인트에서 프론트까지라고 해야 되죠. 네, 한 번에 다 잡았어요. 한 번에.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가닥가닥 이렇게 파트 정해서 하시는 것보다 한 번에 잡아서 하시니까, 자연스러운 시퀄이 되더라고요. 이게 롱아이롱의 장점이겠죠. 후카이 롱아이롱의 장점. 자, 이 머리가 탈색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 블랙으로 덮었던 머리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죠.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강곡질인데 매직을 하실 때 납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 롱아이롱이 있으니까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에 지금 흐르면서 빠지는 거 있어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끄뜸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끄뜸을 드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끝에 거까지만 나오시면 되고, 예, 굳이 그냥 볼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래서 쫙 빼시면,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이렇게 지금 시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됐다라는 겁니다. 파트파트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예뻐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 판넬도 폴리 분사하셔서 네, 소매조절 하시고요. 백포인트에서 프론트까지. 네. 다 잡았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해요. 네. 피카의 22mm입니다. 잡으시고요. 네.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쉽게 쉽게. 네. 파트파트 안 나눠도 의상의 각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처럼 자연스러운 시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파트파트 나누시는 것보다 네, 그냥 한 개로 다 잡아서 하시면 두상 각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러운 시퀄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죠? 그러니까 총 다섯 개를 해서 이 머리를 제가 와인딩이 끝나는 거죠. 네, 좌측에 두 개, 또 우측에 두 개, 앞쪽에 하나. 그래서 총 다섯 개를 해서 제가 와인딩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예, 얘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났을 때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와인딩을 했어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았는데 이 흐름대로 네, 그냥 흐름대로 네,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와인딩이 끝까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중화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결과물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거의 다 건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피카의 펌제하고 해서 롱아이롱을 이렇게 하고 나면, 콜라보를 이뤄서 하고 나면, 예, 머릿결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런 복고 매직이다 하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냥 납작하게 해놓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때요? 예, 동글동글, 머리카락 이렇게, 곱슬머리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타원형이거든요. 그 아이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시컬도, 예, 자연스럽죠. 예, 이렇게 나눠서, 반으로만 나눠서, 롱아이롱으로 잡아주고, 예, 억지로 판넬을 이렇게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예,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에서, 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쁘죠? 반짝반짝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